저기 산 다 보여요 이제. 푸네를 가기 위해선 여기서 티켓료를 지불하고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 위에가 푸네일 전망대라고 합니다. 저 지금 이제 숙소에서 35분 정도 걸어서 여기 푸네일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날씨 보면은 엄청 흐립니다. 오늘 일출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망몽스! 아, 외면했어. 아, 언제 나올까? 나오기는 할까요? 살짝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높이는 3100 정도였나? 여기 정확하게 적혔다. 3170으로. 3170 정도 된대요. 여기서 마샬라티 한 잔을 해서 일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100루피에서 200루피 사이 정도 하네요. 치얼스! 오케이. 어제 먹은 밀크티보다 맞나?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흔히 지대로 분출해 버렸다. 이거 거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바로 내려가서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저 너머.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타다파니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파니는 여기랑 고도는 비슷한데 오늘은 오르막 내리막 길이 많아가지고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날이 조금 흐려서 오늘 푸네일 일출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조금은 사실은 많이 아쉬운데 뭐 계속 갈수록 날이 좋아지겠죠? 더 좋은 전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올까봐 레인커버를 사는 우리의 포터님. 이제 수많은 계단길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쪽 편에 랄리그라스들이 아주 가득하게 펴 있습니다. 와, 이게 너무 예뻐. 와, 진짜 저거 한 번은 꼭 봐야 돼요. 저 뒤쪽에 빅 리버가 있대요. 저기 저기 어제 비 와서. 아, 어제 비 와서. 와우.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타다파니 지나서 더 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따 상황 보고서 결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많은 깃발들이 있구만. 잠시 쉬어가는 중. Crash landing on you? You don't know that. 오빠, like, crash landing on you? It's an actual young thing. On YouTube? You know her? I don't know. But I know your YouTube name. So maybe I found you. 저 독일 여자분께서 코리안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슨 온룩이라는 유튜버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어쨌든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롯지에서부터 계속 쭉 하산만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롯지까지 거의 계속 이런 길을 걷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 계곡 옆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뷰네요. 믹스 스파게티. 자, 믹스트 누들이 나왔어요. 얘는 스파게티. 맛있겠다. 냄새가 좋아. 아, 타바스코. 타바스코? 네, 매운 소스. 이야, 진짜 멋있다. 뒤에 기라는 계속 음악을 바꿔가면서 듣고 있어요. 지루한가 봐요. 아, 다 멋있네. 오, 소다, 야크. 포팔로우. 얘는 진짜 크다. 헤이 버팔로. 헤이 버팔로. 와, 서 있어. 지금 시내까지는 한 15분 정도 간다고 가면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끝없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드디어 오늘 쉴 롯지인 타다파니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지금 계속 오르막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가지고 비가 올 것 같아요. 나왔대. 지금 경치가 거의 안 보여요. The rain started. Oh, yes. Perfectly on time. Yesterday again. 지금 도착하고 나서 5분 뒤에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네요. 어제도 여기 들어오고 나서 비가 왔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하샤워가 200원, 아 200루피라고 합니다. 2000원 정도가 되네요. 어제는 100루피였는데 그래서 핫샤워를 하고, 근데 여기는 전기를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기가 안 보여요. 일단 몸 좀 녹이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계속 이렇게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네요. 비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침대 안에서도 이렇게 패딩과 핫팩과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샤워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의 차가운 물에 가까워서 그냥 물을 살짝 끼얹는 정도로만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와, 대박. 날이 됐어요 이제. 저기 산도 다 보여요 이제. 기단의 말로 내일은 진짜로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와, 멋있어. 봤어요. 식당으로. 역시 랄리그라스가 또 다 보이고. 오, 너무 좋다 여기. 오늘은 야채 달밭을 시켜봤는데 영 별로네요. 치킨이 최고. 볶음밥은 치즈를 자주 얹어주는 것 같아요.